과청자 와이공조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 하는 타임 시간입니다. 특히 그 실시간 질문을요 많이 해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말이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서요 몇 분을 선정해서 드상 선물 쏩니다. 자 그럼 미리 받아둔 고민 사연으로 먼저 대표보겠습니다. 문자 사연 3892번님의 사연 각색을 해봤습니다. 음악 굴려주세요. 배 아파. 또 왜라는 무슨 니 마법사가 무슨 또 마법 찾아왔나? 어? 뭐 한 달마다 그래서 아파서 웃잖아 진짜.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수술해야겠어. 수술? 무슨 수술? 야 근데 생리통 나아지는 그런 수술도 있나 근데? 아 그 뭐 임플라논이라고 피임 수술 중에 하나인데 팔에다가 성냥개비 같은 거 심는 거거든. 그거 하면 생리통이 좀 줄어든대. 피임 수술? 장난하나? 야 니 그거 할 거면 내 그 야 내 괜히 못 가잖아 진짜. 묶기 싫다고 겨우 묶거나 진짜. 아 내가 뭐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근데 묶고 나서 나도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아, 자신감 떨어지고 위축되고 아 괜히 막 이따만한 게 약간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아 뭐래. 아. 오빠 작은 거 묶기 전에도 진짜 심하게 작았거든. 뭐래. 야 내가 지구 평균이야 평균. 대한민국에서는 탑클래스고 지금. 아 진짜 평균? 좋겠다. 뭐 내가 작은 거는 옛날에 포기했으니까 됐고. 하, 그 있잖아 모든 시술이 그렇지만 임플라논도 부작용 있다고 하던데 괜찮을까? 나 모르지 뭐 있잖아 있잖아 그 뭐 Y 공주한테 한 물어봐라 한번. 아 맞다 맞다. Y 공주 정답을 알려줘. 자 열렬히 3892번님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챙겨드리고요. 임플라논? 예, 임플란트는 아는데 요즘 생소한데. 네네. 예, 임플라논 뭐 요게 어떤 거예요? 임플란트 종류이기는 하죠. 삽입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임플란트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임플라논은 정확하게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렇죠, 상품 이름이군요. 아~ 네, 상품 이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플라논 하나만 있어서 네, 외국 이름은 넥스플라논인데 어쨌든 여기 팔에다가 네. 팔 아래에다가 정말 여기 딱 표현을 잘 해놓으셨는데 성냥개비만한 막대기를 삽입하는 거예요. 네네. 피 하층에.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호르몬이 계속 방출이 되면서 피임 효과를 일으키는 거고요. 네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궁 내 삽입 장치도 똑같은 호르몬이 발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얘를 자궁 안에 넣느냐 팔에 넣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팔에다 넣는 방법은 자궁을 안 건드리니까 네. 조금 성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성경험이 없는 분들 아니면 자궁을 건드리기 싫은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선택하기에는 괜찮은 방법이고요. 피임 기구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사연에서 처럼 생리통 때문에 넣거나 생리 양이 많으신 분들도 넣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김지원 원장도 뭐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딴 게 아니고 이제 피임을 위해서도 이제 하지만 생리통 심한 분들한테도 이게 네. 효과가 있어요. 네, 생리 양이 줄거든요. 그러고 좀 몇 달 지나면 생리를 안 해요. 생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생리통이 없겠죠. 야, 좋겠네 이제. 네, 그래서 생리하기 싫어서 하긴 이가 없으면 직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그 뭐 마일리지 기간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네. 시술 이 방법이 이제 되게 궁금하고 뭐 이게 한 얼마나 가는지 효과가. 한 번 삽입하면 3년간 유지가 되고요. 3년. 네, 3년 유통기한 지나면 새 걸로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 아프지 않아요? 뭐 이렇게 시술하고 그러는데? 전혀요. 피 하층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 넣는 동안에는 삽입하는 부위 살짝 국소 마취는 해야 되고요. 네네. 약간 굵은 바늘 찌르거든요. 약간 헌혈할 때 우리 네네네. 그 바늘 정도 굵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조금 이렇게 따끔하면서 뻐근한 에, 정도. 에, 약간 젓가락 같은 굵기의 바늘이죠. 아, 이 젓가락이 들어오면 약간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 아니 찌를 때만 얘는 피 하층 일단 들어가니까 딱 찌를 때. 젓가락 정도면 그 고로쇠 그러니까, 고로쇠 그거 아니,
제가 처음에 헌혈을 하러 딱 갔을 때 네네. 다들 팔에 젓가락을 꽂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되게 젓가락이 강렬해가지고 저도 약간 항상 헌혈하면 젓가락을 떠올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굵은 바늘을 한번 찔렀다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안 아파요. 국소마취만 살짝 아프고. 아니 그러면 저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3년마다 이제 예 그렇죠.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피임 효과. 네. 일반 분들이 그 생각하는 게 그 피임 효과는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왠지 자궁 아니고 팔 쪽이면 왠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먹는 약도 효과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통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자궁 내 삽입 장치랑 비슷하기는 한데요. 교과서적으로 굳이 순위를 매겨놓은 걸 보면 1위는 자궁 내 삽입 장치고 2위가 임플라논이기는 해요. 어허. 근데 굉장히 차이가 미미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집어넣는 거는 성공률이 거의 99%라고 아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궁에 가까운 걸 할수록 이게 좋은 거네. 입이 잘 떨어지고 겨드랑이. 맞네. 입은 잘 안, 제때 안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시간을 못 지켜서 먹을 수 있어서. 그러면 나 궁금한 게 피하면 이렇게 네. 배 같은 데 밑에 심어놔도 안 되나 이렇게. 근데 이동할 거나 또 정확한 위치에 딱 두기 위해서 팔에다가 팔이 제일 좋아요. 네. 아 그렇구나. 거기가 그냥 그 섹터가 그 가장 그 안전한 곳이구나. 네네. 이게 배는 물론 이동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배 같은 경우는 만지기도 쉽고 앉았을 때 접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데 이 팔 안쪽은 우리가 뭔가 접히거나 닿거나 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만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만졌는데 뭐야 이거 성형기 위해서 담배핀이라면 그러면 꺼내서 이렇게 꺼내서 불 붙여주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 근데 과주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정관 수술할 때 이제 뭐 쓱쓱 뭐가 걸린다 이게 매듭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듭처럼 만지는 게 그건 어차피 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기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약게 넣으면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지 만져져요. 않을까? 만져져요. 무조건 만져져야 무조건 되고 만지는 그래, 만져지게 돼. 넣어야 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야 뺄 수 있고요. 하긴 맞네. 안 만지면 못 빼겠구나. 네 그리고 쉽지 않네. 이게 잘못 들어가는 경우는 근육층이나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신경이나 혈관 손상 같은 거 일으킬 수 그렇지, 있고 그렇지. 예전에 이렇게 폐 쪽으로 이동돼가지고 큰 수술을 했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보고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잘 삽입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이 그 궁금해할 텐데 네. 그러면 이런 그 시술 그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돼요? 금액. 이게 한 31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어휴, 3년 네. 동안에. 네. 약값 생각하면 정말 싼 그럼. 거죠. 생리대값 뽑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에 10이네. 네. 와, 진짜 싸구나. 달에 저기 만 원이야. 정수리값이야. 표정 봐. 네. 표정이 진짜 환해져가지고 우리 만사과 완전히. 네. 와 화색이 네. 정말 사는데 그럼 이렇게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생리통이나. 고등학생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엄마가 저를 산부인과 데려가서 이걸 하라고 했었어요. 만약 생리통 있고 출혈량이 많고 이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네요. 네, 할 만해요. 자궁이 좀 불안해요. 좀 약 불편한 성 경험이 느낌이면 없으면 자궁 안에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에다 넣을 수 있죠. 괜찮네. 네. 아니 그러면 혹시라도 이 시술은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특별한 네. 금기증은 없고요. 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유방암이 있다던가 뭐 간이나 신장 질환이 심각하게 있다던가 뭐 조절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이나 심각한 비만이 있다던가 뭐 그런 약간 극단적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금기증은 없고요. 확실한 건 임신 중엔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라는 건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과주왕자. 네. 자, 오늘은 여자들의 피임법 중 하나인 임플라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임플라논은 우리 몸 어느 부위에 성냥개비 정도의 피임 장치를 심는 시술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팔, 2번 인중. 이거 죽는 꼴 보실래요? 인중에다 넣으면은 이거 가. 아니 뭐 코뚜리 하는 거야? 아니 대관령 소냐고. 아니 솔직히 길이 됩니까? 네. 길이가 돼요. 네네. 인중 길이 돼요 이거. 아니 가로로 넣어. 그래. 아프리카에 코뚜리가 왜 나를 봤다 진짜. 와. 뭐 부시맨도 아니고 예예. 예. 진짜. 자 이건 힌트도 못 드리겠습니다. 창피스러워서. 네네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예 보내주시고요. 문자 왔어요. 임플라논 예
부작용 없나요? 1148번님이 예, 아, 보내줬네. 부작용이 예. 있어요. 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부정출혈이에요. 생리 안 하려고 넣었는데 피가 나는 거죠. 근데 막 생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묻어나는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흔하지는 않고요. 네. 보통 나타난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호전이 되고 그 전에도 조절이 돼요. 약으로.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에서 바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부종, 세 번째가 피부 트러블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손에 꼽을 그렇구나. 정도고 역시 3개월 이후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기는 경우 병원에서 약으로 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 병원이랑 상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다. 네. 예. 자,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뜨겁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어깨 탑투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추 왕자 와이공주 뜨거우면 지상렬 화요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0903님 매번 콘돔을 사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플라논처럼 남성들도 한번 맹글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피임되는 기구도 있나요? 그리고 남성용 피임약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진짜 맹글었으면 좋겠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좀 나왔으면 우리는, 좋겠는데. 우리 성축이랑 성선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시상하부, 내하수추, 그 다음에 우리 고환 이렇게 세 개가 연동되어서 네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고환만 없앤다고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위에를 바울 만들 수가 없는 게 머리가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바울 만들면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들 피임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드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가 진짜 욕 한 3천만씩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론적으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고환에 뭐 초음파 기계에 담궈가지고 고환을 어떻게 초음파로 처리를 하면 뭐 반영구적으로 일단 피임되는 것처럼 하는 그 기구를 만들고 있다는데 요원하죠 아직은 쉽게 말하면 쉽진 않죠. 아니 우리도 있으면 하지 우리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약간은. 되면은 그냥 남자가 하는 게 낫죠. 당연하고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근데 만들기가 힘드니까. 않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은 왜 피임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타이밍에 맞춰갖고 배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아하. 근데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요 한 번만 딱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호르몬을 딱 조절해서. 옛날에 보면 배틀 크루즈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보면 귀하게 나오는 건데 우린 저글링이거든. 뭐. 막기가 쉽지 이게 저글링 아드레날 끌어내면 장난 아니잖아 이거. 아하. 못 막아 얘들. 아 저렇게 저 귀하신데 본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못 막아 얘들. 못 막네. 우리는 너무 흔하구나. 아, 에이, 이 자식들. 그래도 우리 저 과추왕자 그래도 살찐 성인이에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본인 복주머니를 터치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전을 하잖아요. 자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주. 네. 자 앞서 내드린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자 여자들의 피임법 중에 하나인 인플라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인플라논은 우리 몸 어느 부위에 성냥개비 정도의 피임 장치를 심는 시술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팔, 2번 인중. 자 정답이 뭡니까 그래서요? 네, 정답은 1번 팔입니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이제 인중 때릴 수 있는 선물권 보내드릴게요. 네, 야 이 팔에 이제 좀 심는 거잖아요. 김지원 원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살짝 남아요. 조금 큰 점 같은 착색이 그 좀 남아요. 그 정도. 그럼 뭐 모르겠네. 네, 바늘 자국.
바늘 자국이요? 찔렀던 그 굵은 바늘 자국이 살짝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뺄 때는 사실 뺄 때가 문제인데 네. 뺄 땐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어넣었던 흉터에다가 보통 네. 절개를 해서 빼내고 한 두 땀에서 세 땀 정도 꿰매거든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뺄 때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저 김지현 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저 홍성 원장 네네. 그 과추 이렇게 우리가 저 터치 들어갔을 때 걔도 뭐 이렇게 흔적 같은 게 남나요? 근데 우리는 워낙 그 밑에 주머니 보면 워낙 주름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충 찢어놓고 막 수술해도 붓고 나면 대충이라뇨. 티가 잘 안 나요. 아이고 우리 그러지 않아도 좀. 아니 저도 아까서부터 피임 때부터 움찔했는데 워낙 찢어놓다니요. 워낙 주름도 많고 색깔도 시커멓게해가지고 뭐 얘는 그 어떻게 해도 그냥 티도 안 나. 오히려 깨매고 나면 걔가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름 펴져가지고 야 그냥 장점이네 네, 오히려 막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 그러네. 정말로 괜찮은데 좋다 수술하기 편하겠다 그 여성분들은 또 이게 좀 흉터 나오니까 좀 약간 아쉽긴 하겠네요 엄청 야. 작게 절개해갖고 해야 돼요 아 호두왕자네 진짜 나는 근데 궁금한 게 딱 간단하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그 성냥 게임 말고 정말 좀 라이터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네. 20년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아, 용량이 커지면 조그만 게 낫지. 그러면은 이물감도 느껴질 거고 그렇지, 뺄 때 절개도 크게 해야 될 거고. 10년이면 그래도 약간 야, 아니 그런 생각 해볼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좀 용량을 크게. 네. 좀 크게 해가지고. 네. 네. 미래나 두 번 넣으면 미래나 5년이니까. 미래나 5년이에요. 네. 네. 아, 5년. 다 다르네. 네, 그리고 구리 루프는 7년짜리도 있어요. 아, 네. 구리로 된 게 7년이네. 네. 네. 아, 구리는 또 7년이에요? 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게. 아, 자궁내 삽입장치 중에 넣는 것 중에 구리 타입이 있어요. 구리가 감겨가지고 구리가 있으면, 예. 피임을 시키는 건데 이 자궁내 삽입장치는 7년간 그게 제일 유지가 기네, 돼요. 제일 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일 짧은 게 3년이네. 네, 맞아요. 2년은 없는 거죠, 2년. 네, 2년 없습니다. 어감 때문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아니, 2년, 한국에는 2년짜리 만들어 안 팔리죠. 외국에서는 2 years라고 하겠죠. 근데 한국에서 안 팔릴 것 같아 하면서 안 됩니다. 2년 하면 자, 좀 잠깐 쉬세요. 저 바람 좀 쐬요. 나가서. 네, 오늘 수술이 많았나? 자, 이제 저 실시간 질문들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분들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과추왕자. 네. 먼저 문진하죠. 네, 7563님.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장은 나빠지면 다시 안 들어와 일단. 간은 어느 정도 망가져도 재생이 된다 하잖아요. 네네. 폐도 마찬가지. 폐도 담배 피우고 10년 담배 피우고 끊으면 한 30년 지내면 10년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10년 흥자 남아있어 이미.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 근데 신장도 마찬가지 망가지면 안 되는데 얘는 오줌을 싸야 되기 때문에 신장은 망가지면 최악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한 번 안 망가져야 되는데 신장이 제일 나빠지는 게 짜게 먹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방치하는 혈압이잖아요. 혈압. 네. 혈압이 계속 세게 가면 신장 혈관들 파괴되고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사구체 파괴되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신장 거르는 역할이 나빠져가지고 네, 네. 망가지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약을 함부로 먹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약들, 약초 같은 거 달여 먹고 이런 것들 하면 간독성, 신독성에서 망가진단 말이에요. 네네. 모르는 거 먹지 말고 네네. 그다음에 짜게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그다음에 혈압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냐면 그때 뭐 의학도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됐을 너 짜게 먹으면 죽는다 짜게 먹으면 죽는다 그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거고 적당히 싱겁게 먹으면 우리 그 의대생들은 아마 다 실험이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신부전 환자분들 드시는 식사를 우리가 먹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약간 아 본인들은 이제 직접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이거 얼마나 와 그럼 진짜로 맹물국이고 그러니까 소금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냥 물이구나. 아 그래서 아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네네. 신장 안 망가지 잘하겠다 그렇게 다짐다고 했는데 그만큼 신장은 잘 관리하셔야 돼 진짜로.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짜게 먹지 마. 짜게 먹지 말고 그다음에 혈압 관리 잘하고 네네. 그다음에 모르는 약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약초 캐가지고 여러 개 섞어서 막 이 막 달에 먹고 쪄 먹고 하다가 그냥 맞아요. 신장 간 다 망가지고 그냥 맞아요. 그렇구나.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네. 약초 같은 거. 아, 절대 하지 마. 이게 섞어 놓으면 어떻게 성분이 그렇죠. 바뀔지. 그렇죠. 내가 모르니까. 약초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걔네끼리 엉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건 알아 먹으면 네. 단맛을 냅니다. 그런 건 다 많이 밝혀졌잖아요. 네네. 이걸 한 10가지 섞어 먹고 20가지 섞으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서 섞었는데 모르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쑥이면 쑥 도라지면 그쵸, 도라지 그쵸. 양파면 양파 이러면 그 되는데 응급실에서 많이 봐요.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한 얘기네. 예, 예, 예.
산에서 뭐 캐가지고 실려 오시고 먹게 되면 에이. 그냥 하나. 예. 근데 그 하나도 명확한 거 모르니까 모르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홍삼이면 홍삼 이런 에이. 식으로 알레르기만 드세요. 그냥. 네. 자, 말공주. 네, 네, 익명입니다.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평소에는 격한 운동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배란기 즈음에 꼭 격한 운동 중에 왈칵 질 분비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찝찝하기도 하고 실제로 비릿한 냄새도 나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낳고 나서는 분비물 양이 더 많아졌는데요. 분비물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데 배란기에는 모든 여성이 분비물이 많아요. 아. 약간 콧물처럼 투명한 냉이 심하신 분들은 다 속옷 젖을 만큼 나오거든요. 어, 그래요. 아니,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네. 아. 이게 그게 정상 비정상이 아닌 거네요, 정상. 그렇죠? 정상. 뭐가 네. 딸려주는 거 아니에요. 나 나오니까 네. 나 배란 준비해라 하면서 나 나가니까. 네, 미리. 배란 더 부드러워지는 거고 아. 그 액 자체가 좀 콧물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딱딱하고 뭔가 점성이 더 심한데 이때는 되게 뭔가 콧물 같은 냉이어서 관계할 때 윤활도 더 잘 되고. 아, 네, 좀 더 인체 신비네 완전. 네, 더 숙지하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란기의 냉 상태만 봐도 이 환자가 배란기라는 걸 알아요. 딱 질 상태만 봐도 네. 그런 특징적인 냉이 있고 묽다 보니까 속옷에까지 묻어 나오는 거고 모든 여성이 정상인데 이게 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지. 네. 뭐가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니까. 네, 그러고서는 네. 뭐 이상한 거 시중에 파는 거 막 먹고 넣고 한 다음에 그냥 때가 돼서 분비물이 안 나오는 건데 좋아졌다. 아~ 그러고 아~ 약을 좀 끊었더니 다음 달에 돼서 또 배란기 많이 나오는데 아, 또 안 썼더니 나빠졌다고 또 어허. 하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자가진단하는구나. 네, 그런데 예. 이건 정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요분은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요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조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네네. 약간 질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무래도 질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똑같은 양이 생겼을 때 흡수되는 게 더 많았다면 네네. 지금은 밖으로 나오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 길이 더 넓어져서.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운동을 계속하면서 근육이 조금 더 단련되면 호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 많이 됩니다. 네네네. 자, 과추형. 예, 네, 문자 좀 가죠. 예, 0471님. 자, 제가 2년 전 과추에 보형물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덕에 와이프도 만족하고 둘째도 생기고 결과는 좋았죠. 근데 둘째를 낳고 나니 그 뒤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추 안에 넣은 보형물은 평생 가지고 가도 되나요? 아님 새로 갈아줘야 하나요? 라고 보는 게 보형물이라고 하니까 약간 실리콘 이런 걸 넣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네. 그거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쓰임새가 없을 때 두 가지 용도가 아닌 건지 한 가지 용도로만 쓸 때 손주랑 아니면 사위랑 이렇게 사우나를 가야 되는데 네네. 그 아 진짜 그런 경우 흔해요. 이렇게 괜히 좀 민망하잖아요. 사위가 봤는데 아 그럴 수 있어요. 딱 봤는데 오오. 아 저거로 우리 와이프 만들었나 이 생각 들면 오오. 어 장인들은 그 튜닝하셨네 좀 민망하잖아요. 약간 오오. 그래서 고전에 미리 빼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쯤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중에 염원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혹시 이런 게 있을 때 좀 민망하잖아요 후세들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예, 그 어르신들이 예, 예. 그때 빼달라고 빼러 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몸에 이상 없으면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과추 형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그 형이 이제 본네트를 이제 새로 이제 튜닝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걸려. 네. 다른 사람들이 쓱쓱 보는 것 같아. 그럼 빼는 게 맞아요. 빼는 맞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염을할 때 보거나 사위나 손주가 보는 것도 그러네. 어차피 남의 시선인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빼는 게 맞는 거죠. 어허,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세신할 때도 네. 이 아저씨가 네. 세신에 집중 안 하고 계속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긴 받잖아요. 맞아 맞아 네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여자는 안 보이는데. 그렇죠. 남자는 사우나 가면 다 그만 보고 있거든요. 에이. 서로가. 또 혹시라도 그 저 우리 윤지준 PD 뭐 남이의 보이네 뭐 이런 거 틀지 마세요. 네네. 자, 네. 네네. 자, 네.
노래 듣죠. 아. 예. 클래지 콰이의 Be My Love. 홍성 원장, 김지원 원장, 예, 과추왕자, 와이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좀 가보죠. 네, 익명님입니다. 친척 언니가 아직 40대 미혼인데 산부인과 검진을 갔는데 자궁 상태가 50대이고 자연 임신이 힘들다고 하셨대요. 오. 그래서 난자를 얼릴 수 없냐고 했더니 그냥 시험관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하고 우울해서 울더라고요. 난자 능동도 나이가 있는 건가요? 오... 아마 난소 나이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어. AMH라고 해서 피검사로 예, 난소 예.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분이 가입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50대라고 들은 건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 예, 예. 그런데 지금 미혼이고 아직 결혼을 할 예정이 없다라면 제 생각에는 시험관은 지금 남자가 아직 없으니까 못하고 네. 난자 냉동하는 거 저는 솔직히 추천이기는 하거든요. 어. 근데 이런 경우에 좀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이라는 게 뭐 그게 몇 개 뽑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난자 네. 반응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예, 예. 뭐 근데 요 정도 나이 때는 막 한 세네 번 이상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친구는 한 다섯 번 했어요. 난자 올리려고. 아니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 네. 익명님이 만약에 이제 허즈밴드가 있어요. 네. 있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네.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그냥 시험관을 해가지고 바로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고 그렇죠. 만약에 당장 애를 안 낳을 건데 네네.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예, 근데 예, 예.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수정란을 얼려놓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더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난자만 얼리는 것보다 예, 배아를 얼려놓으면 그거는 성공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미리 얼려놓고 네. 나중에 임신하고 싶을 때 시술을 해서 임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난자에서 수정란이요? 난자는 아니, 나 혼자 얼리는 거죠. 거고 네, 네. 수정란은 남자랑 같이 해가지고 얼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 남자 의사들도 성분과 쪽 아니면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뭐 하고 잘 몰라요. 맞아요. 자기 영역 아니면 잘 모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난자 동결 좀 추천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저 김지원 원장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그 과추 형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야 정자 올려 난자 올려 이런 얘기 뭐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쵸. 편안하게들 예 뭐 네. 건강한 생각이니까 그게 그런 거지. 옛날에는 네. 애를 못 낳고 살 때는 워낙 기술도 안 좋고 먹고 자기 힘들 때는 애가 없으면 그냥 없는 값다 살았잖아요 이렇게. 네네. 요즘은 원인을 다 찾아내고 뭘 다 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미상까지 다 이렇게 살려가지고 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얼리는 것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니 맞아요. 그러면은 그 난자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 배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맞아가지고 난포를 키우고요. 그런 후에 시술을 해서 커져 있는 난포를 원래 한 개만 배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난포만 주로 커져서 얘가 배란이 되는 게 정상인데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더 줘서 난포를 더 많이 키워요. 그럼 여러 개의 난포가 생기니까 요거를 시술을 해서 빼요. 질 안으로 굉장히 가는 관을 넣어서 빼내요. 난소를 찔러가지고 난소에 있는 난자들을 빼내갖고 얘를 얼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술을 한다. 우리는 네네. 그냥 모르니까 뭐 주사기로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예, 주사기로 넣어서 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주사기로. 그렇구나. 난소 동네에 들어가야 되죠. 거기 난자 있는 동네에 들어가야지 뭘 끄집어내지. 꺼낼 수 있어서. 피로 뽑는다, 뽑아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배로 찌르는 게 아니라 질 안으로. 와 근데 쉽지 않다. 얘기 들을 땐 그냥 뭐 야 얼려 뭐 이런 그냥 쉬운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봤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산부인과 가서 봤는데 그 딱 보고 첫 느낌이 네. 아 진짜 힘들구나.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연 임신 안 돼서 저렇게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와, 쉽지 않구나 쉽지 이 생각 딱 않죠. 있다 이런 예, 느낌이 굉장히 가는 바늘이어가지고 하는 동안에는 보통 수면 마취 하에 진행을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많이 아파요? 하고 나서는 안 아파요. 네. 근데 저는 많이 해보기도 했고 제가 직접 당해도 봤는데 네네. 뭐 저는 하고 나서 별 아, 본인이 왜요? 당해봤다고요? 네, 저도 난자 얼렸거든요. 네. 근데 뭐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하고 나서 힘든 게. 아니 그러면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비용이거든요. 아, 또 비용. 네네. 한 어느 정도 이제 뭐 동네마다 다를 수 있고 병원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얼리고 보관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네 뽑고 네네. 시술하고 얼리고 보관하고 다. 근데 우리가 자는 네, 것도 번에. 보면 모텔 있고 네.
호텔 있고 5성급 네. 있고 하면 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보면. 아... 그것도 비싼 데는 비싸고 좀 싸게 해가지고. 근데 난임 병원이 막 엄청 많진 않다 보니까 아하.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아니, 것 냉동, 같아요. 우리는 냉동으로 이게 뭐 영하 몇 도까지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 여기가 저기 뭐 시스템이 더 좋다. 네, 더 좋고 안락하게 해가지고. 난임 병원들 예, 뭐 걔는 귀가 없거든요. 귀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왠지 우리 저 꽈주 형이 어, 좋은 말씀인데 네. 뭐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이런 왠지 마케팅 먹힌다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예. 한번 그러면은 예. 이제 난임 친구들한테 좋은 음악 좀 틀어라. 네. 배야 그 용 먹으면 상여령 했다 말하고 에. 좋은 이야기 나오면 제가 했다 말해서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 저 정자는 뭐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정자. 그 말해요 그렇게. 아시면서 그것도 물어보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비디오 하나 보여주죠. 네네. 네. 네. 보통 자기가 찾아서 봐 요즘은. 네. 요즘은 이렇게 병원에 준비된 거 보여주면. 요즘도 아직 이런 거 보나요 하면서 찾아보면서 자기 아 병원 거는 아직 워링이라고 떠요. 아니 우리는 근데 그냥 네. 컴퓨터를 제공만 해요. 걔들이 찾아서 가요 이렇게. 야. 기통차도 막 위에서 들어가 어디 촥촥촥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보고 생산해서 딱 들고 오죠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아 뜨뜻해요. 네 따끈하죠. 이렇게. 네 광고요. 네. 아니 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네, 지금 간단한 뭐 쇼타임 쇼타임 형님 예예 성관계 시 쓸 수 있는 윤활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사용해도 건강에 문제 없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를 네. 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이상 있으면 팔리겠 아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자면 여성분들이 쇼호스트 분들이 이런 걸 광고라고 할 때 얼마나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자기 손에 바르고 그게 또 이렇게 보습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반응을 보여주고 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엄청난 기능성 제품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 홈쇼핑 이런 데도 나와요? 아, 홈쇼핑이 아니고 그 뭐라는 거 네이년이 아니고 뭐라는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이런 데서 하면 자기 손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보여줘. 그만큼 이게 자극이 없다 무자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도 이런 제품에 엮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 얘는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잘못 만들면 문 닫아야 되죠. 맞아요. 쓰면 너무 좋죠. 그만큼 좋고 이거는 네네. 적극 저는 권장하는 저도, 편이죠. 저도 엄청 권장합니다. 네네. 아, 요 그 짧은 문자 때문에 네. 이 가수분 노래가 날아갔네요. 그래요. 누굽니까? 또 가수 요강이네 또. 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 예, 예, 혹시 노래 제목이 윤활제 있나요? 뭐 그런 거 하나 틀어주시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차담은 있을 겁니다. 뭐 윤활제라고. 윤활제가 부릅니다. 얼굴에 발라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고맙습니다. 예, 의준이 아래위로 예, 상반신 하반신 입어야 됩니다. 야, 또 범퍼카 나왔다. 범퍼카. 아, 오늘따라 또 바깥에 또 검은 옷이 이렇게 많네. 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대상에 진짜 예 윤활유죠. 예, 예.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에러.